안녕하십니까. 월가워즈 빅터뷰 시간.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의 이야기들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9월은 8월보다 좀 낫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나 9월 증시 뉴욕 오픈 되자마자 오늘 새벽 기준 3대 지수 모두 빠졌고요. 다시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제조업 지표를 통해서 촉발이 됐습니다. 그 엔캐리 총산 트레이드 우려도 등장하고요. 아, 뉴욕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요. 일각에서는 뭐 10% 더 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뭐 단기적으로야 변동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초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하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 9월부터 이제 다시 이제 내리는 거잖아요. 네. 전체 큰 그림이 2년 반 동안은 계속 올리고 멈춰 있고 이런 상황이었고 우리가 피봇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서 거의 2년 반 넘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니까 큰 이벤트가 맞죠. 예, 그래서 큰 이벤트가 있기 전후는 항상 뭔가 변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빅스 지수의 변동성이 15 이상으로 올라가는, 16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엄청난 베팅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의 어떤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방이 얼마나 남아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뭐 과거에 이제 저희 S&P 500 기준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는 보통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네.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0% 빠졌다가 거의 다 되돌렸어요. 예,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또 10% 빠뜨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너무 과한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펀드멘탈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었는데 S&P 500 기준으로서 지금의 어떤 경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밀 수 있느냐 대충 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오는 건 아니겠잖아요. 뭐 내년 어느 시점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도 전망을 보겠죠. 근데 그 내년도 전망이 이익이 안 늘어난다. 보통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실적이 이익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날 때 이익이 크게 깨지고 시장을 하락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럼 이익 증가가 없다라는 걸 가정을 넣고 계산을 해보면 ROE가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 대비해서 한 4%포인트가 빠져요. 예, 그거를 집어넣고 내년 연말까지의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대충 5,400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수가 얼마죠? 5,600 뭐 요 정도 되는 수준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빠질 수 있는 게 한 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흔들 수 있어요. 왜냐면 빠진 걸 돌렸으니까 그거의 절반 정도까지 왜냐면 변동성이라는 게 약간 흔히 말 리주주얼이라고 해서 이렇게 확 일어나고 나면 여진이 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보면 지금 2% 빠졌으니까 한 3-4% 더 빠진다 정도.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전히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 말이 돼도. 지금 저희 시점이 이제 9월 4일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 걱정이 되는 게 아, 이게 저희 명절 기간에 FOMC 그냥 해버렸으면 좋을 텐데 명절 끝나고 와서 곧장 또 FOMC 결과 발표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 또 시장의 변동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뭐 거기에 대한 불안의 비관론적인 목소리도 너무 나와서요. 그거를 네. 어떻게 보시는지랑 그 변동이 나왔을 때 나라면 어떤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견도 주세요. 제가 이번 그 휴일이 있었던 미국장이 쉬는 날은 제가 오히려 더 걱정이 많아요. 한국장이 쉬고 미국장이 열릴 때는 별로 걱정이 덜해요. 예, 왜냐하면 그걸 노리니까 오히려 네, 미리미리 휴가가 자기 전에 굉장히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3배짜리, 2배짜리 뭐 인버스, 롱 뭐 이거 굉장히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노리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추석 들어가기 전에 투자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추석이고 FOMC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줄이죠. 예, 뭐 많이들 두려워하실 수 있죠. 근데 저희는 결국은 어느 정도의 펀드멘탈이냐, 그리고 그 펀드멘탈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매력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분석하는 결과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틀, 즉 AI 사이클과 장기적인 어떤 경제 성장률의 안정성, 그리고 골드락스 구간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게 훼손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도 적절하게 금리를 천천히 내려줄 것이고, 또 그 정도의 천천히 내려주는 금리 추세면 미국의 펀드멘탈이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경제 지표로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가 2.5% 수준에서 PC 쪽으로 안정을 찾고 있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2%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최근 들어서 원자재 쪽이 올라가고, 우리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비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분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떤 그 연계돼서 래깅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쫓아오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소비에서입니다. 고용 시장이 좀 식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 숫자가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주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가려면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시나리오지 다시 막 급격하게 치고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아주 빠르게 세게 내릴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어쨌든 2%대를 수렴한다는 생각에서 여기에다 플러스 1.5에서 2% 정도의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라는 개념에서 4% 정도까지 내려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25에서 5.5%를 4.0에서 4.25%까지 내려주는 그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금리를 내려주고 그때까지 경기 침체가 안 올 거고, 이 기간에는 이제 점점 더 우리가 골디락스로 넘어가는구나 하는 의견들이 더 커질 거고, 기업의 실적도 여전히 증가를 하네 하는 것들이 자꾸 분기마다 나올 거고 하면서 이제 시장이 또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확 달리다가 이제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뀌니까 좀 이제 천천히 가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거고요. 또 대선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올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금리를 4.0 정도까지 떨어뜨릴 때까지는 여전히 적극 매수 구간이다. 예, 물론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된다, 또는 아니면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이벤트들이 생기면, 즉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올린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진짜 걱정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나온 이 PMI 지표만 하나 가지고는 제가 볼 땐 이렇게 끌어내렸다 하더라도 목요일 날 또 서비스 PMI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예. 요 숫자가 또 좋으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또 금요일 데이터 나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데이터를 확인해가면서의 변동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제조업 데이터 나오고 뭐 경기 우려다 하면서 빅테크 내리고 막 다우 쪽에서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서비스 데이터 나오고 경기 침체 아니다 이러면서 또 다시 빅테크 반등하는 이런 시소 흐름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서요. 네. 근데 말씀 주신 이제 본부장님의 기본 전제 스토리들 대로라면 이런 시소에 크게 노이즈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존의 투자 전략을 고수하면서 여전히 그런 빅테크와 AI 패러다임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필수 소비재나 뭐 이런 경기 방어 섹터도 조금씩은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포트폴리오를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피봇이 생기니까. 네. 예, 그래서 뭔가 큰 이벤트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뭔가의 변화는 일으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을 하는데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저축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정말 높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경기가 괜찮을 거고, 또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또 대출이 일어날 겁니다. 대출이 증가를 하면서도 이제 시장은 올라가는데, 그럼 이제 이 대출이 어디에 일어나냐 하는 거죠. 은행권에서 대출을 일으킬 때는 그래도 뭔가 성장을 하고 미래가 좀 좋아 보이고
이런 쪽의 대출이 늘어나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설비 투자들도 저희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어쨌든 큰 포트폴리오 아래서 가장 중요한 섹터는 여전히 빅테크와 뭐 반도체, AI.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의 질문이 오는 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중의 차이예요. 네. 우선은 하드웨어 깔아야 되고. 근데 이제 요즘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왜냐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하드웨어를 깔면서 소프트웨어도 자꾸 진출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이 과거에 뭐 25년짜리였으면 훨씬 짧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 두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 금리 민감주를 안 사느냐? 그건 또 아니죠. 괜찮은 건 사야죠. 근데 이제 너무나 부채 비율이 높고 펀드멘탈이 약하고 경기가 완전히 화랑이 돼야지 수혜를 받는 그런 경기 민감주라든지 금리 민감주는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 톰니가 말을 바꿨나? 뭐 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중소형주에 있어서도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금리 민감주에 있어서도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섹터별로 쭉 분석을 해보면 네. 중소형주 중에서도 성장주 특히 이익을 벌어들이는 성장주, 소형주 600이라는 거가 있고요. 관련돼서 뭐 XSBM이라는 ETF가 있는데 그 소형주 안에서 성장과 가치를 같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예요. 이런 건 상당히 매력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주택건설 쪽.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8% 이상 치던 것이 이제 6.5% 내려왔잖아요. 그래도 한 1% 더 떨어지겠죠? 5%까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내려주니까, 예, 그래서 오버슛 했으니까 이제 언더슛을 네. 하겠죠. 그러면 한 5% 정도까지 금리가 떨어졌었을 때 아마도 주택건설 쪽은 굉장히 괜찮을 거다. 현재 모기지 관련된 쪽이라든지 주택건설 쪽은 굉장히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아직도 네. 여전히 있다. 그 다음에 배당도 다 사는 게 아니고요. 배당 안에서도 매력이 있어 보이는 배당 ETF가 있어요. 그런 거 정도. 근데 이제 요 비중을 도대체 얼마나 가져가느냐. 저희는 중소형주 한 20% 정도 가져가고 그리고 가치주를 한 또 20% 정도 가져가고 네. 뭐 요 정도. 두 개 더해서 정말 뭐 20%에서 40%까지도 아니고요. 20% 가져가면 정말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닐까. 예. 요거 두 개는 틀리죠. 왜냐면 가치주 20%와 그다음에 중소형주 20%는 중소형주 중에서도 가치주도 있을 거고 성장주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20% 정도에 대한 관점으로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성장주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하나만 더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 AI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GDP 성장률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고용시장과 생산성의 향상이에요. 네. 근데 그 생산성의 향상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비용 절감이죠. 그래서 S&P 500 기업 중에서 100만 불을 벌어들이는데 필요한 직원 수가 1990년도에 7명이었다면 지금은 2명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빠르기가 지금 각도로 보면은 예, 앞으로 10년 안에 1명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이거는 그게 AI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빅테크가 사람 자르잖아요. 네. 예. 그런 식이라서 이제 우선 비용 절감에 따른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어나고 나면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AI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저희가 상당히 기대하는 게 애플데이인 거죠. 9월 9일 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볼 때 포트폴리오에 좀 변화를 일으키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아침 기준 하루 사이 시총이 374조가 증발했습니다. 10% 폭락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매수 기회로 보고 일각에서는 AI의 이 성장 속도를 엔비디아 지금 주가로 놓고 봤을 때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AI 서비스를 내놓는 기업들의 지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지금 주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타당성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가 이제 저희는 이제 95년부터 2000년 그리고 또 2025년까지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사이클이 뭐냐면 인터넷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넷이 나와서
인터넷의 침투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결국 지금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뭐 90% 가까이가 인터넷을 쓰고 있단 말이죠. 자, 지금 이제 그거를 그 AI로 비교를 하자면 단순한 게 ChatGPT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얼마나 ChatGPT를 쓰느냐, 그러니까 인터넷을 쓰느냐 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가 ChatGPT를 쓰는 사람이 얼마 정도로 늘었느냐 계산해 보면은 약 2억 명 정도 돼요. 2억 명 정도로 늘고 나서 멈췄어요. 그럼 2억 명 나누기 81억 하면 지금 현재가 2.4% 정도의 침투율이죠. 예, 그거를 인터넷 침투율로 계산을 하면 97년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 빵 터질 때로 계산했을 때 이때가 이제 하드웨어를 가지고 막 투자를 하다가 왜 돈을 못 벌어 이렇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갔고 특히 99년 2000년도에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요때 ROE가 박살이 났어요. 99년 2000년도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비스로 벌어들인 게 없으니까 하드웨어만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닷컴 버블 붕괴가 2000년 3월에 터진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쓰기는 쓰는데 덜 쓰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나오긴 나오는데 좀 더디지만 이익을 벌어들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ROE가 깨지는 현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ChatGPT를 쓰는 인구가 5억 명은 넘어야 될 거 아닌가. 예, 그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계산하는 거는 뭐냐면 서버로 놓고 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한 10년 동안에 IoT가 막 들어오면서 네. 정말 정말 성장을 많이 했던 산업이 클라우드, 예, 서버, IT 서버 시장이었어요. 성장률이 거의 뭐 30%대 계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유 서버의 성장률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AI 서버 쪽이 성장률이 지금 거의 27%, 30%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의 그 서버 중에서 AI 서버 비중이 지금은 14%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30%, 40%, 50%까지 가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때가 아마도 그 2000년 닷컴 버블 정도의 수준까지 성장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하드웨어 쪽을 버린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제가 볼 때는 한참 더 깔아야 됩니다. 다만 요번 사이클은 옛날과 다르게 보시면은 95년에 2000년 하드웨어 사이클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3년 동안에 엄청난 조정이 있고 막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쪽이 들어오기 전에 산업재 버블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서비스가 더 확장됐죠. 그러니까 요게 다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쭉 걸렸던 게 25년짜리면 지금은 8년짜리 훨씬 빠르게. 왜냐하면 지금 2억 명으로 가는 속도가 정말 빨랐죠. 빠르죠. 네. 그러니까 그 95년, 96년, 97년 그때에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속도 또는 2.5배 속도니까 그러면은 25년 걸리는 게 아니라 8년 정도밖에 안 걸릴 거다. 그러면 완전 피크를 2030년으로 잡으면 그 사이사이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벌써부터 소프트웨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AI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도비 같은 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얘기 못하니까. 아무튼 찾아보시면 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높은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겨우 진입기다. 그리고 전체 AI 사이클로 놓고 보면 이제 성장기다. 그러니까 이미 성장이 끝난 시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AI 소프트웨어 혹은 AI 활용된 서비스나 어플 등을 자극할 내용으로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결국은 애플의 온디바이스 AI란 네. 말이죠. 네. 애플 9월에 이제 계절성 때문에 애플도 9월달 주가는 별로 좋지 못했다. 사실 지금 본부장님은 계속 이제 큰 패러다임과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는데 제가 네. 너무 옆에서 질문을 그래서 내일 어떡해요? 이번 달 어떡해요? 이렇게 해서 조금 민망하기는 합니다. 근데 네. 사실 투자자는 이게 궁금하긴 하니까요. 네. 애플의 이번에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평가 또 관전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애플을 보고 있으면 이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애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올해를 조금 기대를 높이고 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초에 비전 프로가 나왔었고 그 비전 프로가 뭔가 해줄까? 뭐 이런 기대 좀 하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실패로 끝났고 뭐 네. 실패는 아니고요. 어쨌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비전 프로보다도 메타 쪽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과거에 인터넷을 인터넷 온띵화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리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부분도 보시면 과거에는 애플폰을 팔아서의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애플폰을 이용한 애플케이션 관련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게 전체 수익의 절반인 거죠. 반반인 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그러니까 제가 애플이 그걸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데 뭐 지금 뭐 버크셔 해드웨이에서 뭐 많이 팔았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이 아이폰 16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그 온 디바이스 관련돼서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지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디테일하게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뭐 OS 업데이트 있을 거고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많이 있을 거고 결국은 어떻게 AI를 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번 해본 기업이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출의 절반을 이쪽에서 내봤으니까 인터넷에서 AI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왜냐하면 아이폰 16이 팔릴 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팔려야지만 이게 디바이스를 까는 거니까 네. 이게 하드웨어를 까는 거고 이걸 이용해서 AI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제 뭐가 들어갈 건지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것들이 들어올 건지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과거에 보시면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매출을 제대로 벌어들이는 쪽이 광고 쪽인 거거든요. 다른 어떤 빅테크들을 보시더라도 뭐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네. 뭐 애플이든 페이스북 옛날에 페이스북 지금 메타든 다 보시면 상당히 광고 수익이 커요. 그렇죠? 요거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애플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여줄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른 기업들도 이 광고를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9월 9일이 중요한 날이죠. 그렇게 실망을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네. 한번 지켜보시죠. 뭐 저는 당연히 애플은 놀라운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저희가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각 산업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얘기 안 한 기업이 바로 테슬라예요. 테슬라도 네. 테슬라가 자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FSD도 있고 뭐 ESS, 전기차 혹은 로봇, 로보택시 뭐 너무 많아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 10월 10일에 로보택시 공개 예정이고요. 가정용 로봇 내놓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테슬라와 관련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네.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디바이스죠. 예, 그러니까 AI를 이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예,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로봇도 예, AI를 이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죠. 예,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테슬라 자동차도 팔릴 거고 로봇도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AI를 얼마나 잘 실현하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은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제일 많이 쌓아가고 있는 게 테슬라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뭐 전기차라든지 로봇 산업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저희는 뭐 최소 한 8%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 전체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뭐 신재생에너지와 연결시켜서 뭐 본다면 왜냐하면 테슬라가 그 재생에너지 쪽도 하죠. 뭐 재생에너지 쪽을 한다라는 게 뭐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ESS 쪽을 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력 부분에 있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더하면 15%. 그래서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여기에 이제 로봇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뭔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좀 의구심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는 하진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장기적으로 정말 그게 매출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되겠고, 뭐 로봇자가 들어가지만 로봇 택시가 나오면 그것도 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이런 관련된 쪽에 15% 정도는 포트폴리오상 좀 들고 가는 게 적절하다. 예, 그리고 물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쪽만큼은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뭐 저는 의구심이 없고요. 이 AI 시대에 대한 의구심도 저는 없다 보니까 5년 뒤가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네, 저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AI를 뭔가 어떻게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사실 이제 ChatGPT 외에는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좀 대중화 AI 이런 게 아직은 부족하지만 분명히 빠른 속도로 조만간 엣지 디바이스에 탑재된 AI를 저희가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 성장성에 베팅을 해서 관련한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내 투자자분들을 고려한 질문도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데 왜 국내 반도체는 마치 끝난 것처럼 외국인의 패대기 매도를 막고 있는지, 뭐 물론 삼성전자에 좀 집중이 된 매도긴 합니다만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M사에서 나온 리포트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Winter is coming. 네, 그때도 참 어려운 힘든 기간을 1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제법 긴 기간 동안에 한마디로 얻어맞았죠. 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리포트의 Winter is coming 리포트와 피크를 준비하자 리포트의 차이점은 Winter is coming은 너무 거의 이제 조정이 오기 바로 전에 나왔던 거고 사실 피크 커밍은 이제 내년도 1사분기, 2사분기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개분기라고 좀, 네, 분기 D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벤트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하나의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우리가 이제 AI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HBM인데 왜 삼성전자가 HBM을 아직까지도 예, 엔비디아에 공급을 못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 이제 한다고는 하지만 네. 문제는 못했었다라는 게 문제죠. 예, SK하이닉스는 벌써 1년 반째 하고 있는데 뭐 아니면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왜 이제야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대체안이 있냐 뭐 누가 만들 거냐 그죠? 예, 뭐 어디 있어요? 뭐 마이크론이 할 건가요? 뭐 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쫓아오는 속도가 뭐 그렇게 빠를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참 다행이다. 예, 그 시장 점유율을 이 반도체 쪽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이클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여전히 이 AI 하드웨어 서버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고 늘려나가야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중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전체 시장의 몇 프로나 되겠까요? 넉넉잡아 7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거기가 지금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예, 젠슨 왕이 소번 예, 얘기를 하죠. 소번 네. AI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사실 가장 많이 쫓아오는 데가 중국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한 3분의 1? 근데 그것도 너무 빠르다고 미국에서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계속 누르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쫓아오는 게 점점 더 느려지고 있고요. 그 또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이제 뭐 수출하지 말라고.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빠진 건 이유 중에 하나가 HBM을 중국에다 수출 못하게끔 하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 간의 싸움도 될 수, 왜냐면 이게 앞으로의 먹거리거든요. 다 아는 거죠. 네. AI를 쫓아갔느냐 못 쫓아갔느냐, AI의 1등 국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장기적인 미래가 정해집니다. 제가 이 강연을 거의 한 6개월 전에 AI 컨퍼런스에서 했었는데 한국이 지금 쫓아가는 속도가 늦어요. 너무 느리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더 빨리 더 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도 어쨌든 더 빨리는 제가 바라는 마음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쫓아가는 국가 중에서 그나마 예, 중국과 우리나라, 대만 뭐 쫓아가고 있으니까 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요 산업, 뭐 패러다임 우리가 알아둬야 될 좀 본질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많은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주요 빅테크 산업들 그리고 뭐 FOMC. 근데 그 외에도 뭐 요즘에는 BOJ 이슈도 중요할 것 같고 대선 불확실성도 있고 이래서요. 네. 좀 본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시장에 이제 저희가 째려보고 있어야 되는 관전 포인트 그리고 9월의 전략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투자를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다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뭐 몇 월 달은 뭐 어떻고 몇 월 달은 어떻고를 잘 안 하다가 요즘에 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언급은 하기는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저는 뭐 이해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렇지만 뭔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에 있어서는 들여다봅니다. 디테일하게. 그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대선이 일어나고 나면 큰 법안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뭐 다 아시겠지만 IRA 법안이라든지 뭐 반도체 법안이라든지 뭔가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업종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제 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뭐 그건 모르는 얘기지만 네. 법인세를 어쨌든 올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8%까지 올린다. 지금 21%입니다.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이 있어요. 아주 큰 폭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S&P 500의 자기자본 이익률을 약 2.3%포인트 깎아먹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의 ROE, 자기자본 이익률을 약 2.7% 정도 깎아먹습니다. 그럼 이제 그 숫자는 최소 1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의 10% 이상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네.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진짜 헬스가 당선이 되고 그걸 또 통과시키고 그래서 실행이 2026년부터 시작이 된다. 어쨌든 2025년까지는 있어요. 이게 계속. 네.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제 2026년부터는 이게 이제 만기가 되니까 그 법안이 이제 끝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때는 아마도 이 올라갈 수 있는 매력도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주는지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미국의 S&P 500은 한 16% 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한 17% 포인트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시키고 장기적인 어떤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다행인 거는 그래도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S&P 500 기준으로서 뭐 연간 한 1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스닥 기준으로서 연간 한 뭐 15%에서 뭐 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 요 정도로 깎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안도는 합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지켜봐야죠. 그건 모르는 네. 거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뭐 대응을 해야 되냐. 결국 9월 달은 이벤트가 많죠. 네, 18일 날 이제 금리 인하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게 맞물려서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는 건 당연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는 건 맞다. 그래서 저희가 빅테크 쪽에 좀 줄이고 금리 민감한 주택 건설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안에서 하드웨어를 좀 줄이고 소프트웨어를 좀 늘리고 뭐 요런 정도.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성장주 가치주 8대 2 전략을 펴고요. 그 안에서 IT 쪽이 60%나 되지만 그 안에서 또 이제 분리를 했었을 때 뭐 정말 좀 더 먼저 나아가고 싶은 분은 반반 하드웨어 반 소프트웨어 반.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6대 4 정도가 맞지 않을까. 하드웨어 6, 뭐 소프트웨어 4, 뭐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좀 구성을 해놓으시고 연말까지 좀 그냥 쭉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 가치주 그리고 성장주 내에서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등의 이제 투트랙 전략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좀 적정하게 잘 조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큰 그림과 시장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다뤄주셨네요. 오늘 유한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